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의 기본 기능인 사용법 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법 유도는 가정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이 아이폰으로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적절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데요. 사항에 따라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 사용법 유도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라도 다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최근 방역 패스를 위해 기업이나 식당에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무인 QR코드 스캔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앱에 접근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앱 또는 기기를 종료하는 경우 입출입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용법 유도를 사용하여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중 실수로 홈 인디케이터를 스와이핑하여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거나 메시지, 전화, 알림 등으로 인해 게임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사용법 유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용법 유도 설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의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을 선택하고 페이지 아래쪽 일반 섹션에서 사용법 유도를 선택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비활성화 상태인데요. 스위치를 탭하여 활성화 상태로 변경하게 되면 바로 사용법 유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 네 가지 상세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호 설정에서 가장 먼저 사용법 유도 암호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암호는 사용법 유도를 종료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암호이기 때문에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Face ID 옵션은 사용법 유도를 종료할 경우 앞서 설정한 암호가 아닌 Face ID를 이용하여 빠르게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제한은 사용법 유도 종료 전에 선택한 사운드로 알려주거나 말하기 옵션을 활성화하여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 설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아이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손쉬운 사용 단축키는 사용법 유도 실행 중에 우측 버튼을 3번 눌러 손쉬운 사용을 호출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사용 패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설정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자동 잠금 설정은 사용법 유도 사용 중에 자동 잠금 시간을 설정하는 곳인데요. 기본 설정을 선택한 경우 디스플레이 및 밝기의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최소 30초에서 최대 15분까지 사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 잠금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안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켜놓아야 할 방역 패스 QR코드 스캔 앱을 사용하신다면 안함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기본 설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용법 유도 활성화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용법 유도 데모를 통해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모에서는 유튜브 앱을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료 전에 사운드 알림과 음성으로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프로필 사진 버튼과 하단의 모든 버튼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기능 제어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사용법 유도를 활성화하고 시간 제한에서 사운드를 선택한 다음 말하기 기능도 활성화합니다. 이제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우측 버튼을 3번 빠르게 누르게 되면 사용법 유도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쪽 옵션을 탭하게 되면 6개의 기능 제어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아이콘과 기능 제어 이름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어떤 기능을 제어할 것인지 알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인 동작은 기기를 흔들어 반응하는 기능이나 자동으로 화면을 회전하는 기능을 제어하는 옵션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 시청 시 가로 또는 세로 모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옵션인 터치는 화면 전체에 터치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옵션으로 터치가 필요 없는 QR코드 스캔 앱 등을 사용할 때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스위치를 탭하여 화면과 같이 초록색으로 변경한 상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시간 제한에서 1시간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데모에서는 그냥 1분으로 설정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운드와 말하기 기능을 활성화해도 작동되지 않겠죠. 그럼 화면과 같이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완료를 탭합니다. 이제 프로필 사진 버튼과 하단의 모든 버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화면에 비활성화하고 싶은 영역을 원으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원뿐만 아니라 사각형으로 그려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화면에 비활성화하고 싶은 부분을 그려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필 사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원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근접한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변경해 주는데요. 적당히 그려서 프로필 사진 버튼에 맞게 형상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버튼도 모두 사용할 수 없도록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특정 부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완료하셨다면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상단의 시작 버튼을 탭하여 사용법 유도를 시작합니다. 사용법 유도가 시작되었지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홈 인디게이터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홈 화면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도록 표시한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되고 프로필 사진 버튼과 아래쪽 버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제어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측면 버튼으로 잠자기 깨우기, 음량 조절 버튼, 화면 가로 세로 모드도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키보드와 비활성화 영역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화면에서 터치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건네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 중에 시간 제한에서 설정한 시간이 종료될 때쯤 사운드와 음성으로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29초 남음. 그리고 사용법 유도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도 사운드와 음성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만약 사운드와 말하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법 유도 시간이 종료되어도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시간이 만료되었다고 표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운드와 말하기 기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 유도 시간이 종료됨. 그리고 사용법 유도 시간이 만료되면 설정에서 입력했던 암호를 사용하여 종료를 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용 시간 만료 또는 사용법 유도를 종료하거나 중간에 기능 제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버튼을 3번 빠르게 누르게 되면 화면과 같이 암호 입력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법 유도 설정에서 입력한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법 유도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기능 제어 설정을 변경하고 우측 상단에 재개를 탭하여 다시 시작하거나 좌측 상단에 종료를 탭하시면 사용법 유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하셨다면 우측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사용법 유도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 유도 사용 중에 문자나 각종 알림은 표시되지 않고 전화의 경우 표시는 되지만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용법 유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